시간에 박현빈 씨를 초대 손님으로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에서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저는 전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뭐 왜요? 인기 있을 만하지. 글쎄요, 뭐 제 노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어떻게 도대체? 그렇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뭐 남한 노래들 북쪽 주민들이 많이 아신다고는 하니까 네.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샤방샤방 가사가 좀 세다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발표할 때도 네. 우리 제가 녹음 작업할 때도 사실 어떤 뭐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고 좀 세지 않나 에이. 너무 자극적이고 죽여져요. 우리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야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 죽여준다 아 오늘 뭐 의상이 죽여주네요 좋은 의미로 쓰는데 사실 이 노래가 북한에서 사랑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밑에 분들은 네네. 오히려 우리가 알려진 거는 뭐 최진희 씨의 뭐 네. 미국 사랑의 미로라든가 이랬는데 샤방샤방이 좀 튀잖아 노래가 이런 게 탄광 같은 데서도 이거 캐면서 아유 또 왜 그러세요?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아니 이렇게 잘 모르는 우리끼리 백년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증언해 주실 분을 네. 모셨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지 4년 됐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벌써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는 네. 신세대 탈북민입니다. 한송이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자리하시고요.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아주 이쁘시네. 아니 박현빈 씨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막 설레시나 봐요. 네 어째 제가 원래 또 팬이지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조금 아셨다. 네 DVD에서 많이 보셨던 분이라서 보셨던 봤던 많이 떨리네요. 네. 아니 샤방샤방이 진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네 그 북한에는 이제 그 모든 노래가 이제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남한의 트로트랑 그 노래 템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박자가. 네. 그래서 북한 분들이 대부분 트로트를 좀 잘 부르세요. 탈북하신 언니들도 트로트를 좀 많이 부르시는 언니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주로 어느 같아요. 연령층이 샤방샤방을 많이 부르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직접 들어보시죠.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여기 지금 가수님처럼 이렇게 좀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가수님 너무 떨려서 그래요. 예, 그 약간 지금 한 30대? 예, 그 30대 초반 그런 분들이 이제 아주 그냥 죽여져요. 이 멘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런 가요들을 어떻게